꿉TV님 브라운걸이랑 겜돌이하고 공기놀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틀 시작하죠. 자, 반갑습니다. 저는 꿉TV의 꿉입니다. 브라운걸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댓글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브라운걸과 그 추억의 공기놀이. 공기놀이 잘하셨나요 옛날에? 공기놀이 제가 한 6살. 이제 댓글을 이제 공기놀이 배틀을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브라운걸과 공기놀이 배틀을 해볼 텐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늘매공원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맞나요 여러분들? 플레이그라운드 그 늘매 플라운드에서 제가 프로 공기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애들을 다 격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오늘은 브라운걸은 그냥 패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벌칙은 뭔데요? 벌칙은 짜잔, 저번에 그 부부젤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걸로다가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불깁니다. 2초 동안 불어가지고 고막 손상시키는 그런 벌칙을 오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이렇게 두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떤 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자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멀 퍼스트 먼저 고르세요. 애니멀? 이거 할게요. 그거 오케이. 저는 이 공기로 브라운 거는 요 O2로다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추억의 공기 배틀 시작합니다. 점수는 몇 점으로 할까요? 10점 내기? 네. 10점 내기 간단하게 스피드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일단 제가 걸리면 한 방에 끝나요. 자, 가위바위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퍼스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아, 네. 이제 벌칙 받으실 준비하세요. 왜요? 몇 개로 하는? 뭐야? 뭐야 여기 개수가 많아. 빨리 하세요. 됐어. 아, 몇 개로 하는 거였지 공기가? 5개. 가세요. 아, 5개로 하는 거였지? 아, 손이 굳었어. 오케이. 왜? 진짜 못하다. 고수들은 이렇게 안 뿌립니다. 그래, 이게 둘 다 원래 좀 고수 체질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고수 체질이야. 오케이, 오케이. 고 좀 풀린 것 같다? 좀 풀렸어? 아, 남이상. 남이상? 오케이! 2단에서 오겠습니다. 이거 10점 낼 수 있을까? 그 내 말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자, 좋아합니다. 보셨죠? 보셨죠? 오. 능숙한 거? 보셨죠? 여자들 공기놀이 좀 하셨나봐요. 그럼요. 보셨죠? 보셨죠? 그만 좀 보셨죠? 그만 보셨죠? 보셨죠? 오케이 보셨죠? 보셨죠? 올. 진짜 정말 못하다. 우리 깔끔하게 5점으로 합시다. 그래. 진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게. 이게 너무 오래 끌면 분명히 구독자 여러분들 분명히 지루하시다고. 오케이 보셨죠? 이제 요거 5개 다섯 개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짧게 나오는데 깔끔. 3점만. 3점. 오케이 3점. 빨리 하세요. 질질 끄는 사람 한 명 꼭 있어. 알았습니다. 진짜 못한다. 오케이 깔끔하죠? 손이 아주 기질. 손이 아주 깔끔? 자, 이거 던지고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는 노린 겁니다. 깔끔. 깔끔. 자, 보셨죠? 딱 이거 딱. 자, 큰일 났네. 자, 끝났고. 자, 4단. 자, 잡고. 까비 4단.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우와. 와, 진짜. 나는 진짜 살면서 이렇게 오토를 못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자, 벌칙 준비하세요. 자, 보셨죠? 이게 프로 공기로입니다. 프로 공기로. 프로 공기라고 진짜 말하기 창피하지 않은데? 늘매 플레이그라운드 프로 공기 O2로. 깔끔하게 제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벌칙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브라운걸의 고막을 손상시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